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이번에 새로 두 가지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업데이트됐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작은 게 어느 정도인지 작은 거 먼저 보죠.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작은 거 먼저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2부로 나눠서 할 거고요. 2부로 나눈다기보다 두 편으로 나눌 거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근황 설명할 건 없고 약간 바뀐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바뀐 거를 보도록 하죠. 아, 업데이트된 걸 보도록 하죠. 우선 바뀐 거 중에 중요한 게 정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16휘기도인 데블몬이 정화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16휘기도가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꼬박꼬박 다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정화 자체를 별로 안 했거든요. 데블몬이 일단 16휘기도인 데블몬이 정화에 출연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6휘기도는 말 그대로 엄청 희귀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놈들인데 얘 같은 애들은 조각을 얻을 방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 기간 내에서만 조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벤트가 랜덤이면 16급이 일단은 적긴 하지만 엄청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랜덤이라서 얻는 법이 굉장히 적고 만능 조각을 변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대부분인데 정화라는 게 나왔다는 게 첫 번째 정화에 지금 있는 거죠. 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각의 수가 제가 알기로 최대 9개인 걸로 알아요. 한 번에 상자가 6개가 주어지고 그중 하나를 까서 총 3개를 무료로 까고요. 50개를 소모를 하면 그러니까 다이아를 총 150개를 소모를 하면 3개를 더 깔 수 있고 랜덤으로 조각이 나오는데 만약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총 9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9개 까지는 안 되고 일단 랜덤으로 이게 나오니까 거기까지 안 돼도 일단 9개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조각을 수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돌파를 의식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있었으면 이게 다 개소리가 되는 건데 원래부터 16급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돌파를 통해서 지금 돌파를 나름대로 시켜봤는데 이 녀석을 돌파를 좀 시켜놨습니다. 이거죠. 1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는데 굉장히 잘 올랐어요. 특히 치명타율 2.4%.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거고 돌파에 이제 조기 10개가 들어가네요. 지금 봤습니다. 아 조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아마 10레벨 이상부터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이게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이게 10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360, 160, 100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정화가 없는 시점만 놓고 보면은 저기 10개가 들어가든 15개가 들어가든 100개가 들어가든 솔직히 16급 먹는 것보다 15급 먹는 게 훨씬 쉬워요. 많이 들어가더라도 100개까지는 안 되겠다. 20개까지 타협을 하면은 더 쉬운데 이번에 정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블랙 어그레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각을 수급하기가 쉬웠는데 그게 돌파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블랙 어그레이몬이 나올 자리에 16급이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상 돌파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주레이몬이나 오파니몬처럼 아레나는 일단 제쳐둡니다. 아레나에서 센 거는 일단 데이드블몬이 제일 세고 그 외에 뭐 차선으로는 구미호몬, 케르베로스몬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아 써봤는데 그럼 좋진 않더라고요. 구미호몬인데 사실 구미호몬이 그렇게 세다고 느낀 적은 없고 레이데블몬이 센 것 같은데 아레나 포인트를 모으는 것보다 시련 포인트랑 길드 상점을 모으는 게 더 쉽고요. 길드 상점은 일단 자기가 소속한 길드에 따라서 자기가 랭킹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시련이 제일 쉽습니다. 확정적으로 60층을 다 돌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이상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2000포인트 이상이 되나? 10층에서 200, 20층에서 200, 3층에서 300, 그러면 700이죠? 8층에서 400, 그럼 1100, 50층이랑 60층에서 500씩해서 1000, 그럼 2100이네.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하나 정도, 다섯 개 정도, 하루에 다섯 개 정도의 조각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60층 도는 것 자체는 레벨 확보가 되면 쉬우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시련 조각을 주는 이벤트도 많고요. 이래저래 실험 포인트를 얻는 주레이몬 같은 녀석이 주레이몬이 제일 비싸니까 주레이몬이 사실상 가장 저는 조각을 모으기 쉽다고 봅니다. 앞으로 변수를 생각을 하면은 확정이니까 얘는 얘가 돌파가 이제 나오면서 16급이랑 거리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별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16급이니까 물론 달성한 사람도 달성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단은 3성, 4성 이렇게 5성까지 있으면은 5성 이하에서 6성까지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에서 이런 녀석들이 추가가 되죠. 데미 심화와 감소 이거 효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보다 확실하게 좋아요. 별을 올리게 되면은 기본 전투력이 올라가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로 메꿀 수 있을 만큼 16급이랑 15급의 전투력 차이가 좁은 게 아닌데 일단 돌파라는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수치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나온 것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저게 저렇게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보기로 한 잠정력 먼저 보죠. 잠정력 같은 경우에는 5성 이하는 잠정력이 없는 것 같아요. 4성이랑 5성인 주레이몬 같은 애들은 없고요. 6성 그리고 같은 6성, 7성, 6성인 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7성이랑 6성이랑 능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잠재 능력은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다르고요. 공격 위치에 있는 녀석은 15% 확률로 자신의 데미지 2턴과 상승. 빈칸이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2개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4개라던가 뭐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잠재력 칸수를 보면은 일단 같은 포지션이라서 아 맞다 얘가 있지. 나 동료 얘 중에 아직 육성인 녀석이 하나가 더 있죠. 얘가 있죠. 볼까? 일단 같은 것 같아요. 포지션별로 해서 같은 것 같고 앞으로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7성이 되면 추가되는지 8성이 새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보조계통은 필살기 데미지가 상승시킨다. 약간 전 이상하네요. 이거는 보조계통 말 그대로 보조 계열인데 데미지 상승이 붙어있어요. 굳이 하다면 보조가 된다면은 일단 상태 이상 같은 거 그런 게 일단 들어갈 확률이 는다던가. 근데 컨트롤 면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데미지가 올라가 있고요. 공격 계통도 데미지가 올라가 있고 저는 방어 계통을 안 올려서 방어 계통이 약간 마음에 안 맞아서 안 올렸는데 아마 뭐 15% 확률로 두 턴 동안 방어력이나 저항력 상승 뭐 이런 거겠죠. 10% 정도 상승 뭐 15% 상승 이런 거겠죠. 잠재력 자체는 밸런스가 막 깨질 정도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15% 확률이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터질 확률이 적고 올라간 수치도 굉장히 적어요. 아싸리 방어형이 15% 확률로 데미지 내가 맞았을 때 뭐 한번 블록을 해준다. 막아준다 확실하게 뭐 이런 거거나 15% 확률로 치명타 확실하게 뜬다 이런 거면 약간 변수가 큰데 15% 확률이 적용된 상태에서 10%밖에 안 오르고 턴수 제한이 있으면 이렇게 좀 좋게는 안 봐요. 감독도 훨씬 낮게 보고요. 잠재 능력이라는 게 이제 6성부터 터지게 되면서 16급을 5성 이하로 가진 사람들은 잠재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6성 이상인 디지몬들이 효과를 발휘할 테고 저걸 얻기 쉬운 녀석들이 초반 부분에서 약간 더 강하게 되겠죠. 근데 난 이거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잠재 능력 자체는 아직까진 모르겠고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저번에 마지막에 나왔던 돌파라던가 그 다음에 나왔던 우리 주신의 축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정적으로 돼 있고 앞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풀리게 되겠죠. 79레벨에 경험치 뭐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라지긴 했는데 경험치도 이제 78레벨이고 좀 있으면 볼 것 같습니다. 금방 다음에 또 깰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잠재 능력을 보아봤고요. 15%로 필살기 사용이니까 사실상 두 바퀴 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필살기는 한 번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던져 돌 때 15% 확률로 필살기 되면 15% 상승 이것만 붙어있다고 봅니다. 얘는 이제 얘가 평타에서 터진다는 건데 평타에서 터지면 확실하게 확률이 훨씬 높죠. 필살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쓴다고 계산을 하면은 일반 공격으로 쓴다는 거는 확실하게 다섯 번에서 필살기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에서 워그로드몬 같은 경우 일곱 번이 되죠. 필살기를 한 번 더 쓰더라고요. 그냥 그런 쪽으로 잘 쓰더라고요.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터지는 걸 계산하면 훨씬 잘 터지죠. 공격 능력이 일단은 보조 계통보다 확률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훨씬 더 낮게 보고요. 방어계통은 일단 맞는 건데 난 방어계통이 제일 잘 터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자기가 맞았을 때 확률이겠죠? 뭐 자기가 때렸을 때 확률보다는 그럼 일단 전위에 있으면 여러 번 맞으니까 훨씬 더 잘 터질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탱커 라인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탱커들이 잘 버티긴 했는데 솔직히 탱커 쓰는 것보다 전 딜러 쓰는 게 낫다고 봐요. 실제로 탱커 쓰는 것보다 딜러 썼을 때 이득 보는 게 더 많으니까 들어온 자원도 많고 잠재 능력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짜여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종류도 뭐 다양해질 것 같고 14회기도인 노제몬이 15회기도인 녀석들이랑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16, 17 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변화가 좀 더 있을 것 같죠. 이건 한번 패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녀석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디디조이드는 다음 편에서 보죠.